윤키라이드입니다. 오늘은 이 스파크 타고 여기 있는 이 스키장이죠. 스키장 리조트를 난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파크는 렐리카 기질이 상당해지기 위해서 스프레이 체인과 이 아이젠을 장착했기 때문에 저기 저 정상까지 저는 차를 타고 올라가 보는 게 항상 로망이었거든요. 이 스파크를 타고 스키장 난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랠리 라이트도 켜주고요. 그럼 출발을 해볼게요. 네, 저희 이 스파크는 랠리카 튜닝이 지금 상당히 됐기 때문에 저 스키 슬로프를 어디까지 올라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오, 상당히 지금 체인이 돼 있어서. 스파크는 스키장을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난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올라갔는데요. 다시 한번 도움딛기를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스노우 랠리를 하고 나니까 차가 랠리카 기질이 정말 더 강해진 것 같네요. 참고로 이 차에는 보시다시피 V12 에보 썸머 타이어가 장착돼 있었습니다. 엄청난 사실이죠. 스파크만 한 게 아니라 저의 사륜구동 자동차인 볼보 S90 BMW M3도 했는데요. 이 차는 저의 데일리카인 스웨덴에서 온 볼보입니다. 스웨덴은 북유럽에 위치해 있는 나라라서 눈이 많이 오는데 그래서 그런지 차가 눈 위에서 랠리카 기질이 상당하네요. 미쉐린 여름용 타이어를 달고 있지만 사륜구동의 장점을 잘 살려서 눈길에서도
자유롭게 주행하는 모습입니다. 이 볼보 S90 B6는 2000cc지만 터보차저와 슈퍼차저가 달려있어 300마력의 토크 42.8의 스펙을 가지고 있고요. 마이드 하이브리드 모터가 14마력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있는 기술의 볼보지만 역시나 윈터 타이어 없이는 눈길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륜구동만 믿고 스키장을 얕잡아 보다가 배가 닿아서 눈에 빠져버린 윤키라이드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아우디 콰트로, BMW X드라이브, 랜드로버건 모두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SUV들은 지상고가 높아서 배가 닿을 일이 많지는 않지만 사륜구동이라고 까불면 안 됩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운데 배가 닿아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점을 깨달았네요. 배가 닿았을 경우 삽으로 모든 눈을 파버리거나 외부에 강력한 힘으로 차를 끌어당기거나 미는 방법밖에 없는데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질 뿐입니다. 사륜구동이 절대 만능이 아닙니다. 가지고 와서 난입을 했거든요. 차가 저기 빠져 있습니다. 볼부를 구해줄 봉구가 왔습니다. 우와! 구세주인 봉고가 와서 볼보를 빼주기 시작합니다. 결국 2시간의 노력 끝에 볼보가 나오게 되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스키장에 차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차가 눈에 빠져버리기 때문이죠. 오늘은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키라이드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스파크에 차고를 올리고 오프로드 타이어에 스파이크를 받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